안녕하세요. 8월 31일 와플터치입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을 슬로브아스의 딸들에 대한 땅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민수기 27장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 딸들인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서 자신들에게는 이제 분깃이 이제 땅이 이렇게 땅분배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직접 가서 요청을 했던 그 말씀 중에 그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등장을 하지요. 고대에는 지금도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고대에는 확실히 여자나 아이들은 정말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취약한 계층 속에 속했던 부분이었는데 불구하고 슬로브아스의 그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말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땅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그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또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들에게 제한을 하는 어떤 명령을 제시해 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신 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하면서 그 요셉 지파들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파의 땅들이 만약에 슬로브아 땅그 딸들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면 그 땅이 그 다른 지파에 소속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땅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지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어떤 이제 지켜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다른 지파와는 결혼을 할수 없게끔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것이 또 인정이 되면서 그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이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수 없게 결혼을 할수 없게 됐습니다. 처음에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에 대해서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고라 자손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 광야에서 돌아가셨지만 비록 돌아가셨지만 믿음을 잘 지키던 분이셨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내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자신들의 지켜야 될 선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받기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가끔씩은 무엇을 포기하거나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이제 눈맞춤도 하면 안 됐을 거. 왜냐면 이게 눈을 쳐다보다 보면 정이 통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결혼도 하게 되면 그 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결혼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마 땅 포기 각서를 쓰고 다른 지파로 결혼을 하진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예가 이제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왕위를 포기하고 그 사랑하는 여자와 일반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겠다고 결혼을 했던 그러한 일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한 부분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지파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정말 포기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무엇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 노고와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분명히 뒤따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내 욕심에 내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보다는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지켜나가는 것은 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이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정말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 혹시 있나? 아니면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붙잡지 못하는 것은 혹시 있나? 그리고 경계가 너무 없어서 내가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것들을 주변을 잘 살펴보는 그런 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와 또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큐티 나눔을 통하여 말씀을 또 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또 들으면서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모든 것에 남의 탓이라고 손가락질하다가 그 손가락이 다시금 나에게 꽂히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는 삶으로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소중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힘들지만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낙망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